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새롭게 청년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이상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긴 시간을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느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도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또한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자리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쌓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31일자로 모든 행정명령이 이제 풀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를 소원했지만 아직 워싱턴주 주지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판단을 해서 풀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정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상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경제가 이렇게 재개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도 속개되어지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퇴치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블루에서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감염된 모든 영혼들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깝게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시위가
시리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인종차별인데 그거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공권력이 과잉 진압했는데도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됨을 이룰 텐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인종차별 없애야 됩니다. 흙과 벽은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백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무릎 꿇고 시위대 앞에서 이렇게 함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땅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미국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현재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코 흐트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예배드릴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전세계의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아버지, 전세계의 코로나19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퇴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코로나 분류에 걸려 아버지 무기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하나임을 선언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미국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과할 것 속히 사과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도와주시되 하나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대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위대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평화가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 시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폭력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약탈과 방화도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만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과 영혼과 아버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쪼고 남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 붙들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말씀 붙들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룻기 2장 17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달고나 커피입니다. 달고나 커피는 SNS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인기인데 BBC,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 등에서 달고나 커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K-POP의 인기몰이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 푸드, K푸드가 세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달고나 커피가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도 생소한 달고나 커피가 뜨거운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고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 블루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인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코로나 블루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달고나 커피라는 거예요. 달고나 커피는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과 뜨거운 물을 붓고 섞습니다. 근데 이 핵심 레시피가 뭐냐? 400번 이상을 저어야 된대요. 400번 이상을 저으려면 이 달고나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을 저어서 커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는 것이 뭐냐? 바로 달고나 커피죠. 여러분, 400번을 저으려면요,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8분에서 10분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400번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했어요. 400번을 계속, 이것도 속력이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품을 얼만큼 잘 만들고, 그리고 그 얼마나 잘 섞느냐, 거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저을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어쨌든 400번입니다. 400번을 이상 저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게 참 무료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끈 게 달고나 커피가 된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누가 15분을 투자하겠어요, 솔직히. 코로나로 발이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기 유튜브 상에 보면 달고나 커피 만드는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시간별로도 또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면서 무료함을 달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마시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커피 메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가 주는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뭐냐,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가 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무장돼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없어요. 무기력증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외로워하면서 고독해하면서 코로나 블루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코로나19요, 세계 경제 마비시켰어요. 미국 경제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은 코로나도 힘든데 인종차별 문제로 지금 시위대가 확산되고 있어요. 폭동이 일어났고 또 약탈과 방화까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속하게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사과할 것 사과해버리면 쉬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약탈과 방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받는 상가들도 많잖아요.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이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현실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는요, 일상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적인 흉년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갑니다. 믿음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닫히니까 내가 좀 흉년을 피해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윤택감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단으로 가면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비극을 맞이해요. 혈통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에게는 인생 반전이 시작됐어요. 인생 반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인생 반전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받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을 주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은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처음부터 부자 남편을 만나 팔자 고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가 있습니다. 저 이삭줍기는 아마 룻기를 모티브로 아마 밀레가 그린 것 같아요. 룻이 저렇게 들판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운 거예요. 저기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나오죠. 두 명은 허리를 많이 굽히고 이삭을 줍고 있고,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허리가 아파서 한 여인은 반쯤 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에서 한 알 한 알 이삭을 주워 담는 모습에 인생의 처절함 그리고 인생의 숭고함이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결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왔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룻은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자기도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의 슬픔에 비하면 시어머니 마음이 더 아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룻기 2장 2절 말씀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던 때가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할 때였거든요. 룻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아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들판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도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 더 많이 주우면 그 다음 날을 해결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먹고 사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 줍기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룻은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요. 나에게 내가 돌봐야 될, 섬겨야 될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드리라는 마음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주어진 현재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남편 될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밭이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했을 때요, 보아스가 밭에 나와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룻과 보아스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었고, 룻은 이삭만 준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남편을 거기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남편의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현재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룻이 보잘것없는 이삭 죽기를 했지만 이 작은 일이 결국 미래를 바꾼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인생이 막막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인물도 보세요.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맡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목동이의 일을 했어야 돼요. 여전히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목동이라는, 양치기라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자, 요셉도 보세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꿈을 꿔요.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자마자 된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삭 죽기 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장차 위대한 일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과 삶을 보여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라바마에 있는 타스키키 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대학 총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백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백인 부인이 길을 지나가는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장작을 좀 펴주세요,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대학교 총장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부인이 시키는 대로 장작을 열심히 패서 벽난로 앞에다 차곡차곡 다 쌓아줬어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괜찮다고 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흑인 소녀가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작을 편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타스키키 대학교 총장님이시라고. 백인 부인이요, 자기가 너무나 신뢰를 범한 줄 알고 그 다음날 총장실로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부커 워싱턴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돕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거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총장이 어떻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처음부터 대학 총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부커 워싱턴은 어렸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학교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학생 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인정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죠. 청소부로서의 성실함이 부커 워싱턴을 미국의 흑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말을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죠.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느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죠. 우리 인생은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낙관적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눈은 내가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인 눈은 소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만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반전이 일어나서 명문 가문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 보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렸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더라. 이것의 소망을 가지고 짐을 싸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다시 집안이 세워지고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바닥을 치자 오히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인생이 바닥쳤다고 누구나 다 반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나오미의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반전이 일어나 가정이 회복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에 있었어요. 말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는 입술의 고백이, 이 나오미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 부평이었어요. 1장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씀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음, 이별, 눈물, 이것만 가득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망이었어요. 룻기 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였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왜냐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서 나왔어요. 1장은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부정적인 말이 싹 사라져요. 소망이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2장, 3장, 4장에서 채우는 단어가 뭐냐?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가지고 온 계기가 뭐냐?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던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면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하고 이제 자루에다가 이삭을 가지고 와요. 그럼 방에서 그것을 펼쳐놓고 이제 나다를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근데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그 나다를 만지면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니라 하니. 뭐라고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입술의 말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속썩이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 이놈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축복을 해야지 얘가 복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저주를 하거나 말로 불평을 하거나 말로 쏟아버리면 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힘든 현실에서 나오미가 지금 복을 빌고 있어요. 놀랍게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희망적인 상황으로 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 입술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을 때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의 잭 웰치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심한 말더듬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요, 아들에게 늘 소망의 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늘 복을 빌어줬어요. 뭐 애들한테 놀림받고 오면 울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 입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들이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돌아와 마음 상해하고 있으면 엄마는 얘기한 거예요. 네 생각을 입이 못 따라잡는데요. 네 생각이 너무나 탁월해서.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너는 장차 자라 큰 인물이 될 거래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지그룹이 망해가고 있을 때 회장으로 오면서 그 기업을 살렸잖아요. 위대한 경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면 어떤 현실도 바뀌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알지라도 내가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내 입술이 긍정의 눈을 선포하고 복을 말하고 있으면 그 현실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복을 받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뜨거운 냇볕 아래서 이삭을 주워왔어요. 겨우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식사 분량이었어요. 룻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나오미를 밭에서 이삭 죽기를 허락해 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계속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왜 복을 빌어줬냐, 감사한 마음을 축복으로 연결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비관적인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홉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물, 바람, 자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해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생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받은 거를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불평하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불평하지 죽으면 불평도 못해. 그러면 감사해야죠. 자, 숨을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숨 못 쉬면 떠나야 돼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망해서 돌아온 룻 그리고 라오미, 감사할 거리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감사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사를 하고 있네요. 한 번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며.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 속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만 말씀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와서 먹을 양식을 손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지금 두 아들이 나오미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대가 끊긴 거잖아요. 그런데 친척 중에 누구 하나를 그 룻과 결혼시키면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그것도 기업 물을 자도 예스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진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대를 이어줄 수 있습니까? 이걸 요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을 책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 돌려줄 것을 돌려주겠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작은 일에 감사했을 때 대를 이을 자를 지금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가난을 다 청산해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톡한 시대였어요.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다 망한 사람을 아내로 드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아스가 베푼 손길에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 보아스가 복받고 자신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룻과 나오미가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흘러 넘쳐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흉년이라는 고통에서 반전이 일어나 복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인도를 해주신 우리 이상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상우 목사님 가족이 지금 사진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이 반전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복을 헤아릴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십일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각종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모자람 몇 개 더 주시고 가난과 궁핍을 제해 주시며 늘 부해지고 풍족이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손길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비즈니스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선호하는 문일에 복을 받게 해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선한 손길 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인생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현재의 최선을 다함으로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